모두가 본래 능력을 다 갖추고 있지만 몰라서 못 쓸 뿐이지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. 한 부인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스님을 찾아뵈었다. 아들은 배와 등이 온통 짓무른 데다 숨이 턱에 차 있어 누가 보아도 심상치 않은 상태였다. 병원에서는 백약이 무효였고 짓무른 부위가 목까지 차오르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걱정뿐이었다고 했다. 스님께서 말씀하셨다. 이 아이가 낫느냐 못 낫느냐 하는 것은 오직 엄마의 마음에 달려있다. 병이 있다면 그에 맞는 약이 꼭 있는 법이다. 다만 그 약이 이 넓은 세상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뿐이다. 그런데 알고 보면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과 조금도 다름없는 그 엄마의 마음 안에 특효약이 숨어있다. 그 마음 안에다 낫는다, 낫지 않는다, 죽는다, 죽지 않는다 하는 따위를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맡겨라. 그 부인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돌아갔다. 그 부인이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의사와 간호원이 풀이 뿌리째 담긴 가방을 들고 오더니만 그중 하나를 골라 진을 내어서는 아이의 상처 부위에 발라주고 갔다. 그러고는 상처가 아물기 시작해 아이의 병은 얼마 안 있어 깨끗이 치유가 되었다.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. 꿈속의 의사가 내 주인공이고 가방은 주인공의 묘용이니 그 안에 온갖 신통이 다 갖춰져 있는 법이다.